이전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. 진실되게 삼촌으로서 말해보라고? 그건 불가능해. 동생이랑 재수씨 교통사고 낸 사람이 나거든. 형님, 그것 신입한테 벌써 얘기해도 되나요? 뭐 이제부터 씻고인데 어때? 아무튼 빨리 찾아내라. 아, 덕수야! 넌 나 따라와! 네, 형님. 저 형님, 여쭤볼 게 있습니다. 어? 왜? 차로 사고 내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안 걸리신 겁니까? 뭐? 야, 너는 그게 왜 궁금하냐? 누가 내가 사고 낸 증거 갖고 오라고 하디? 아닙니다. 저는 그저 형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싶은 것뿐입니다. 존경합니다, 형님. 이 자식이고 중학생 맞아? 사회생활 잘하는데 일단 중고차 쪽 가서 명의 없는 대포차를 산 거야. 그 다음에는 내가 형님, 신입에게 알려주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. 그래? 알았어, 일단 가자. 네, 형님. 들어가십시오, 형님. 어이, 신입, 형님 앞에서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. 알겠습니다. 갑자기 전화라면 어떡해? 걸리면 어쩌려고? 내가 걸리냐, 네가 걸리지? 장난하지 말고. 왜 전화했는데? 어떻게 돼가고 있어? 선우 촉법 부모님 사고 낸 사람, 여기 조폭 대장이야. 뭐? 확실한 거야? 어, 자기 입으로 말한 거야. 아니, 뭐 더 알아낸 거 있어? 중고차. 뭐? 중고차가 왜? 사고 낸 차, 중고차 센터에서 자기 명의 안 돼 있는 대포차로 사고 낸 거야. 그래서 경찰도 못 잡은 거고. 하... 그래, 알았어. 일단 잘했다. 몸 조심해라. 갑작갑작이 전화하지 마. 그런 분위기 아니야.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. 알았어, 끊을게 일단. 네, 형님. 형님 말대로 이 자식 스파이 맞았습니다. 아무래도 형님 조카분 뒤에 있는 사람이 붙인 것 같습니다.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쩔까요? 네, 알겠습니다, 형님. 저기 얘들아, 일단 선생님은 알아낸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볼게.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. 땐 좀 무서운데. 예! 아니, 어른들이 해결할게. 너희는 좀 쉬어. 지하에 영화관 있으니까 거기서 영화 보거나 그래. 경호 강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중고차 쪽이면 얘한테 가봐야겠네. 저희 쪽에서 두 명 동행하겠습니다.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집에 애들 있으니까 여기 경비나 좀 더 강화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여기 업체 말고 좀 이따 제가 아는 분 경호 서주기로 해서요.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면 저희 경호 암호 물어보시고 알고 계신다면 제가 부른 분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루피야! 뭐냐 너? 갑자기 어디서 기어들어왔니? 헤야, 여기 중고차 업체 맞아? 뭔 저런 깡패같이 생긴 게 있어? 루피야, 저 덩어리 안 치우냐? 아예, 너 뭐냐? 형님, 이거 뭡니까? 아시는 분이십니까? 어따 대고 사업자 등록증 있는 남의 영업장에 와서 깡패니 뭐니 행패야? 왔어. 오랜만이네. 야, 많이 짧다. 아이, 야, 내가 네 부하야? 여기 내놔 말이야. 형님, 얘 뭡니까? 제가 처리할까요? 냅둬라. 저 양반이랑은 중고차 시작할 때인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사이야. 너도 영식이 팔지? 썰그시 최고 조폭 영식이 팔을 저 양반 고등학생 때 혼자서 해체시켜. 허! 기생오라비같이 생겼는데 헛소문 아닙니까, 형님? 일단 우리끼리 얘기하게 나가봐. 네, 알겠습니다. 야. 뭐? 이제 우리끼리 좀 얘기할까? 근데 뭐 밥 뭐 하는 거야, 루피야? 어? 형님! 죄송합니다! 애들 앞이라 가오 좀 부려봤어요. 왜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? 내가 네 허락 맞고 와야 되니? 아니! 그런 섭섭한 소리를! 미리 연락을 안 주고 오시면 제가 대접을 못 해드리잖아요, 형님! 야, 징그러. 역겨. 더러우니까 하지마. 일이나 같이 하나 하자. 대포차 알아봐야 되거든? 아, 대포차요?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, 형님? 이 사람 본 적 있어? 아우, 인상 더럽게 생겼네. 관상 봐라. 너랑 비슷해. 에이, 형님! 저는 듬직곰상이죠. 근데 얘 뭐 하는 애입니까? 조폭인데 깜빡 놀라 하거든. 내가 아는 사람 부모를 쳤어, 이 사람이 대포차로. 경찰 지인 통해서 들은 건데 아반떼 18년식 화이트. 이 대포차 판 곳 어디인지 알아내. 예? 그거를 어떻게 찾아요? 언제 산 건데요? 사고가 2년 전 7월 달쯤이래. 예? 2년 전이요, 형님? 형님! 당장 어제 팔았어도 찾기 힘든데 2년 전에 판 곳을 무슨 수로 찾아요? 거기다! 그런 불법 경험에서 하는 곳은 진작에 폐업했을 거예요. 빨리 찾아로, 피아. 안 됩니다. 요번 달에 판 정도면은 힘 좀 써보는데 그거 넘어가면 한계예요. 2년을 어떻게 찾습니까, 형님? 그럼 한계를 뛰어넘어? 아, 형님 안 된다니까요! 이거나 먹고 빨리 찾아. 형님, 저 옛날 그 루피 아니에요. 이제 제가 중고차 쪽 짱 먹었습니다. 옛날처럼 몇만 원 때문에 허리 숙이지 않...
않지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!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 중고차 루피! 이 한 몸 맞춰 알아내오겠습니다! 빨리 알아내. 형님, 근데 얘네 사고로 작업진 지역이 어딥니까? 썰그시 쌀쌀구 쪽이더라고? 썰그시에서 구했을 확률이 높겠네요. 썰그시면 얘네가 꽉 잡고 있는데. 전화 좀 할게요, 형님. 아우야, 전화 받아왔습니다, 형님. 형님, 뭐 아무것도 없는 공터 쪽으로 가는데요. 버가담 미행하는 거 들키겠습니다. 둘 중 하나겠지. 인적 없는 곳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구나. 아니면 다 눈치채고 우리 유인한 거구나. 그럼 어떻게 할까요, 형님? 안 들키게 멀리서 지켜봐. 뒤에 누가 있어서 우리 쪽으로 스파이까지 보냈는지 꼭 알아내라는 큰형님 말씀이 있었어. 혹시 모르니까 애들 4명 정도 더 보낼게. 네, 알겠습니다. 한초법 통화 기록 다 봤어? 그 꼬마애, 우리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부터 바로 해킹 시도해서 지금 땄는데 얘 친구 없어?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통화 기록 의심되는 거나 말해. 수상한 거고 뭐고, 최근 일주일간 전화 기록 단 한 번호밖에 없는데 뭐야 얘? 누군데? 이거 와서 봐봐. 뭐야? 저장도 안 되어 있는 번호잖아. 해킹한 거라 번호 뭐라고 저장한지는 안 뜨는 거야? 아니, 다 떠. 폰을 해킹한 거라. 그냥 저장을 안 한 거일 뿐이야. 뭐야 이거? 아까 내가 전화 엿들은 것도 얘기했네. 그럼 얘가 한촉범 여기로 스파이 꽂아낸 게 확실하니까 이 번호 조회해서 집 주소 알아내. 알았어. 어? 뭐야? 고세 어디 갔어? 어이, 미행했냐? 스파인 거 들킨 주제에 당당하네? 중학생이 무슨 깡이야 지금? 중학생이라 겁대가리가 없는 건가? 말이 길어. 중학생한테 쫄았어? 내려. 마침 딱 왔네. 우리 쪽에서 인력 더 보냈어. 너 형들한테 좀 혼 좀 나와야겠다. 응, 잡았어? 잡았어. 너 어떡해? 나 잡을 거면 10명은 보내야지. 4명이 뭐야? 아니면 너라도 오지 그랬어? 그나저나 어떻게 한 거야? 너 거기서 딱 기다려라.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? 그 너 이 자식아. 뚝! 야! 뭔 일이야? 죄송합니다, 형님. 한쪽 범미행 붙인 애들이 당한 것 같습니다. 아이씨, 쪽팔리게 무슨 조폭이 중학생한테 털려! 죄송합니다. 혹시 몰라서 4명 지원 보냈는데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. 중간에 누가 개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, 쟤 누구 있는지는 알아냈어? 한쪽법이랑 계속 연락하던 한 명,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지금 저희 쪽 사람 보내놨습니다. 누가 그렇게 아마추어같이 행동하나! 혹시나 그 사람이 경비나 경호원 붙였으면 어쩌게. 우리 쪽에 사람 붙이는 거 보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거 몰라! 형님,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희 쪽에서 보낸 인물이. 아, 경호원분들이세요? 경찰입니다. 경찰입니다. 선우 축법, 여기 있니?